본질적으로 바람이라는 에너지 재화는 육상보다 바다에서 더 많이 존재하는 재화이기 때문에 결국엔 해상풍력으로 나아가야 되고, 만약에 해상풍력으로 나아가게 되면 해상풍력 하나만 해도 전 세계 전력 수요의 18배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잠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계가 재생에너지 100%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경제의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콘텐츠 신과 함께 151번째 시간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저희가 새로운 시대의 흐름 ESG 특집으로 지난주부터 네. 시작을 해서 지금 총 한 네 번째 에피소드, 그러니까 아마 조금 전에 들으셨던 그 태양광에 이어서 오늘 또 새로운 ESG의 흐름 하나를 좀 전해드릴 텐데, 수처리 폐기물 그다음에 태양광. 그다음에 이제 네. 이거죠. 풍력이야말로 아마 최근 몇 달 사이에 가장 뜨거웠던 ESG 쪽 테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풍력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실 분 모셨습니다. 메르시 증권의 문경원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풍력이라는 건 진짜 바람의 힘으로 그 바람개비 돌려서 그 돌아가는 바람개비가 뭔가 돌아가면 이제 전기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니까 그쵸, 이제 네. 전기가 만들어지는 걸 텐데. 거기까지만 알고 있는 제가 네네. 어디 가서 좀, 근데 말입니다, 요즘엔 또 이런 게 이슈예요, 이렇게 아는 척 좀 하려면 네. 요즘 트렌드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풍력 발전의 요즘 네네. 트렌드. 아. 그 좀 아는 척 좀 하게 알려주세요. 네네네. 그래서 뭐 풍력 발전 시장의 최근 트렌드 두 개 정도만 소개를 드리자면 두 개. 네네. 두 개 정도 소개를 드리자면 그냥 말씀해 주신 대로 풍력 발전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산업은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로 특히 바이든이 당선되고 난 뒤에는 풍력 발전 시장이 성장한다는 것 자체도 다들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렇다면은 그 안에서 어떤 트렌드를 우리가 쫓아가야 될 것이냐가 네. 이제 그 안에서 더 초과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키가 될 텐데 예.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풍력 시장의 현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여기 페이지 봐주시면 풍력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대비해서 아직은 경제성을 좀 더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 놓여 있어요. 그래요? 예,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국가 보조금 없이도 어느 정도 자생 가능한 반면 풍력은 여전히 국가 보조금이 필요한. 네. 예, 이 그래프 봐주시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술도 좋고 바람도 잘 불기 때문에 육상 풍력의 발전 단가가 석탄을 석탄보다 더 낮거든요. 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바람도 잘 안 불기 때문에 풍력의 발전 단가가 여전히 높다. 근데 있어요. 많이 낮아지고 있네. 이른바 골든 크로스 나올 것 같은데. 예. 근데 언젠가는 나오겠지만 그게 뭐 향후 1년 2년 안에 달성될 것 같지는 않아서. 아, 저게 그래프 좁혀놔서 그렇지 사실은 네. 되게 커요. 그렇죠. 뭐 발전 단가로 치면 지금 현 상황에서 뭐 40% 50% 차이 나는 거니까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니까 저쪽에는 엄청 차이 났다는 얘기구나. 네, 네, 네. 시계열로 이제 지금 2020년 기준으로 봐주시면 네. 네, 상당히 차이가 나는 점을 저게 미래구나. 예, 예, 예. 제가 잘못 봤네요. 그 저 궁금한 게 하나요. 네, 네, 네. 태양광 발전은 그게 효율이 높아진다, 기술이 발전한다라고 하는 게 똑같 태양 빛을 받아도 이 셀이라고 하나요? 그 네. 친구가 굉장히 효율 높게 전기를 만드는 거겠구나. 네. 이해가 네. 되는데 네. 풍력은 쥐가 바람 불면 그 바람 따라서 돌다가 터빈 돌리는 거니까 네. 그게 기술이 발전한다는 게 뭐지? 바람을 더 세게 불게 하는 건가? 아니면 똑같은 바람이 부는데 이게 더 많이 도는 건가? 그게 뭐예요, 그게? 아, 네. 그 풍력 기술의 발전이라고 하면은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대형화의 역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사실 풍력 에너지의 어떤 그 에너지 공식을 살펴보면 네. 풍속의 세제곱에 비례를 하고 그 다음에 풍력 터빈 날개 길이의 제곱에 비례를 하거든요. 근데 풍속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기술을 발전시킨다는 거는 날개 길이를 최대한 크게 하고 그에 따라서 타워 길이도 최대한 크게 하고 이런 게 풍력 발전 기술의 발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프 봐주시면, 그림 봐주시면 예전에 2000년도에는 풍력 터빈이 자유의 여신상 크기만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에펠탑만한 풍력
터빈 300m짜리가 등장하고 있다. 아,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니까 다 와닿네.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날개가 두 배 길어지면 전기가 네 배 더 나온다. 그렇죠, 그렇죠. 뭐 당연히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투자 비용도 많이 들겠지만 그걸 커버하고 남는 수준의 전력이 발생하게 되는 근데 거죠. 근데 그거 한다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네. 어차피 구조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크게 만들고 세우는 게 뭐 이렇게 어려워요? 반드시 쭉 늘려봐요. 네? 이거 네네. 돼요? 잘 돼요. 그거. 어려워요? 아,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그게 어렵다 이거죠? 네, 네, 네. 어쨌든 그 산업재 산업의 특징은 크게 네. 만들면 크게 만들수록 기술적인 난이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요. 부러져요? 네. 부러집니다. 아, 부러진다. 예, 사실 이 풍력 부품 중에서 블레이드가 핵심인데 블레이드가 아직 국산화가 잘 안 되고 있는 점도 그 이 탄소 섬유를 활용해서 강도 높은 블레이드를 만드는 게 기술적인 난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자꾸 부러지고 뭐 이런 그 진짜 그 저렇게 크게 만들어서 블레이드 부러져서 날아가면 그 재앙이겠네. 아, 큰일 나죠. 사고도 네. 사고고 돈도 돈이고. 그렇죠. 돈도 네. 돈이고. 대형 사고는 아직. 그리고 뭐 육상에 설치했는데 뭐 그런 게 터지면 뭐 인명 피해도 발생할 수 있고. 네. 저 바람개비가 전부인데 저거를 국산화를 네. 못 하는구나, 저게. 근데 네네, 통상 우리가 없습니다. 타워, 그죠? 네. 타워가 있고 블레이드가 있고 네. 터바인이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통상 부가치 제일 어려운 건 터바인이라고 하지. 네네. 블레이드나 타워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 어차피 구조물 설치하는 거다 이렇게 네네네. 생각하는데 네네. 그 터바인, 그 돌리는 그 터바인이 훨씬 더 어렵고 힘든 기술 아닌가요? 풍력 터빈의 어떤 설치 원가를 살펴보시면 의외로 간단할 것 같은 타워가 예. 부품별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전체 예, 터빈 설치 원가 중에 20%를 예. 상회하는 수준 타워가. 네, 타워가. 그리고 블레이드가 사실 뭐 원가가 뭐 20% 수준으로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난이도 측면에선 제일 어렵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제일 많이 남겠구나 네, 만드는 네, 사람은. 네. 그리고 실제로 발전기 그리고 뭐 컨버터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들은 네. 의외로 이제 원가 비중이 낮고 낮고 뭐 기계 장치 그러니까 뭐 샤프트 베어링도 의외로 원가 비중이 낮은 상황입니다. 네. 기술 장벽이 덜한가 봐요 저기는. 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기술적인 진입 장벽 기술적인 어떤 진입 장벽도 장벽이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원자력에도 적용되고 아하. 석탄에도 적용되고 오랫동안 기술 발전을 이루게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기술 자체의 진입 장벽이 낮다기보다 그동안 많이 우리가 해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블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핵심 부품인데 우리가 아직 해보지 않은 영역 이제 뭐 재생에너지가 2000년대 초반에 태동을 해서 열심히 발전을 해왔지만 아직 갈 길이 많은 영역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20% 20% 나머지 뭔데요? 타워 20이고 블레이드 네, 20 나머지 60은 20, 뭔데요? 그리고 예, 뭐 전기 장치 16% 기계 장치 19% 나머지는 뭐 이제 중간 중간에 들어가는 어떤 연결 부위를 담당하는 어떤 베어링이라던가 네. 이런 기타 부품들이 있고요. 그 외에는 뭐 설치 비용도 있고 아 설치 비용 예, 예, 뭐 이 풍력 산업 자체가 또 토목공사적인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할 때 금융 비용도 또 꽤 많이 듭니다. 설치 원가니까. 네. 제조 원가가 아니고 설치 원가니까. 네, 네. 그런 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차지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요즘은 그 트렌드 말씀하시려니까 대형화가 네. 하나 있고 네. 두 번째가 해상 풍력이죠? 네, 두 번째가 해상 풍력인데 네. 제가 좀 해상 풍력이 왜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경제성만 따지면 육상풍력이 더 높거든요. 설치가 쉬우니까. 설치가 쉽고 싸니까. 제가 뭐 나름대로 육상 프로젝트 IRR을 계산을 해보면 육상풍력이 8% 이상 그리고 해상풍력이 4% 정도가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상풍력으로 나아가는 이유는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터빈 하나의 크기가 에펠탑 크기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설치한 땅이 입지 확보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렇겠네요. 예, 예, 예. 그리고 그럼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땅을 확보하기도 어려운데 바람이 많이 부는 땅을 확보하기는 더욱 어렵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바람이라는 에너지 재화는 육상보다 바다에서 더 많이 존재하는 재화이기 때문에 결국에 해상풍력으로 나아가야 되고 만약에 해상풍력으로 나아가게 되면 해상풍력 하나만 해도 전 세계 전력 수요의 18배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잠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계가 재생에너지 100%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해상풍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늘리더라도 거기서 예. 늘려야 되니까. 예. 해상풍력은 그러면 앞으로는 그쪽으로 갈 거니까 우리가 투자를 하면 그럼 그런 쪽 기업들을 봐야 됩니까? 아니면 해상풍력이나 육상풍력이나 네. 설치 장소만 다르니까 결국 같은 기업들이 하는 겁니까? 일단 대답을 드리자면 공통된 부분도 있고 해상풍력 안에서 새로 창출되는 밸류체인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예. 뭐 해상풍력의 설치 원가를 잠깐 봐주시면 뭐 크게 나눠서 풍력 터빈 그리고 하부 구조물 전력 인프라 그리고 뭐 조리 문송 설치 단가 뭐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비슷하네요 육상하고 예.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풍력 터빈의 원가 구조는 그 육상 풍력은 풍력 터빈이 거의 전부 다였거든요. 근데 해상 풍력의 설치 단가는 풍력 터빈이 30%밖에 차지를 안 합니다. 나머지 비중이 더 크다는 건데 나머지는 이제 어디서 나오냐 그럼 해상 풍력에서 새롭게 생겨나는 밸류체인인데 바로 하부 구조물 그리고 기초공사 이런 밸류체인이 하나가 생기게 되고요. 또 큰 시장이 뭐냐면 이 전력 인프라 시장인데 해상풍력에서 전력을 생산을 하더라도 육상 변전소까지 이렇게 차례대로 전선을 이어서 가져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설치하는 전력 인프라 시장이 또 새롭게 생겨나게 뭐 되고요.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네네네. 바닷속에서 땅 파고 묻어요? 아니면 그냥? 네, 해적 케이블을 설치하게 되는 거예요. 물속으로 가는 거 아니라? 네네. 비싸겠구나. 네, 비싸죠. 그리고 운송 설치 비용도 조금 더 많이 들고요. 뭐 예. 육상풍력도 토목공사이지만 해상풍력은 진짜 이제 더 어렵고 큰 규모의 공사이기 때문에 근데 엄청 크잖아요 그게 그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결론적으로는 해상 풍력에만 투자를 하려면 뭐 이런 풍력 터빈도 터빈이지만 하부 구조물, 전력 인프라 그리고 뭐 설치 사업 네.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하는 게 해상 풍력에 투자를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요즘 하부 구조물 없이 이게 띄우는 것도 있다면서요? 하부 구조물 이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하부 구조물이 없어진다기보다는 네. 땅에서 박는다기보다 네. 하부 구조물을 위로 띄운다 이렇게 이해를 부유식이다. 하면 되실 것 같은데요. 그게 소위 말하는 부유식 해상풍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유식 해상풍력의 시대가 올까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가요? 다소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부유식 해상풍력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 쪽의 입장은 뭐냐면 전체 해상풍력의 에너지 잠재량 중에 대략 80% 정도는 수심이 60m보다 깊은 곳에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60m보다 깊은 곳은 고정식이 아니라 부유식으로 가야 됩니다. 바다 위에 띄우는 그런데 제 생각은 뭐냐면 굳이 그 80%를 다 먹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먼 바다까지 안 가도 된다는 안 거죠? 가도 왜냐하면 해상풍력 전체 에너지 잠재량이 전 세계 전력 수요의 18배인데 그중에서 그 100%를 굳이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렇죠. 20%만 해도 뭐 충분하고 사실 뭐 태양광이나 다른 재생에너지원도 있을 텐데 부유식이 더 비싸요? 그 부유식이 설치식보다? 조금 더 비쌉니다. 그래요? 태양 안 하고 그냥 띄우는 건데도? 네네 뭐 봐주시면은 설치 비용이 고정식이 뭐 $4,500 수준, 예. 부유식이 $5,400 수준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게 육상 풍력과 비교하면 육상 풍력은 저 정도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돈이? 킬로와트 예. 육상 풍력은 이거 두 개랑 이제 비교 안 될 정도로 킬로와트당 뭐 $1,500 이 정도 수준으로 $1,500, $4,500, 예 맞습니다. 육상이 많이 싸네요. 네, 육상이 많이 싸죠. 근데 네, 그 싸다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네. 그 토지라든지 이런 네. 이런 비용을 감안하지 않은 네, 민원 해결 그게 들어가면 훨씬 비싸지겠지. 그런 비용까지 감안하면 사실 육상 풍력이 그리고 자연 훼손에 대한 거 뭐 네, 그러니까 네. 해상으로 오겠죠. 그리고 육상 풍력은 또 소음 문제 이런 게 있어가지고요. 주변 주민들 사실 근데 소음 얘기하시니까 네, 사실은 네. 이제 그 먼 바다로 왜 나가냐 네. 가까운 바다에도 바람이 있는데 네. 근데 그게 민원이 있다는 거죠 어장 가까운 바다는 네. 네, 네. 어민들이 지금도 우리 지금 서해안에 지금 네. 그런 이슈가 있어서 아, 네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네, 소리 네. 나고 네. 고기 못 잡는다 이거 아니에요 아 맞습니다 네. 사실 뭐 해상풍력에도 그런 이슈가 민원 이슈가 없는 것은 아닌데 저는 뭐 상대적으로 봤을 때
뭐 육상 풍력이나 아니면 다른 기타 대형 뭐 태양광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과 비교해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민원 이슈가 적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해상 풍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주거 지역이랑 멀리 떨어져 있어서 소음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덜하고 또 말씀해주신 어떤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연구 결과가 오히려 해양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해상 풍력이 생선 아파트 만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예, 네, 정확하신 비유인데 그 고기들이 이제, 아파트라고 생각한다. 해상 풍력을 설치를 하면은 그 밑에 물고기들이 뭐 집을 짓고 산호초들이 자라고 그런 현상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제주도에도 해상풍력이 설치가 되고 서남에도 설치되고 있는데 뭐 긍정적인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고. 그럼 거기 해상풍력 거기에다가 베란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다 도시어부 이렇게 딱 낚시하게 하면 좋겠네. 그래도 되고 하부구조에 뭐 이렇게 네네. 딱 전망대 만들면 그래. 스킨스쿠버 안 해도 되고 좋은데? 그래. 쭉 해서 그래서 LG 발코니 샷시만 딱 붙이면 네네. 방수 잘 돼요. 아니 처음 들어본 것처럼 이렇게 감탄하시네. 아니 지금 새로운 아이디어 지어가지고 우리 그런 생각하는데 관광상품의 개발까지 가면 정말 대박일 것 같은데요. 네. 좀 다른 얘기지만 뭐 그 영화 테넷에도 보면은 네. 주인공이 그 해상풍력 타워 안에 들어가지고 쉬는 장면이 있거든요. 뭐 그런 장면이 연상이 되네요. 정말로 나중에 가면은 거기에서 낚시도 하고 뭐 쉬기도 하고 관광도 제주도 하고. 그러고 가면 그 다금바리들 거의 많이 모일 것 같아요. 다금바리들. 천천히 돌아갈 때는 그 블레이드 타서 한 바퀴 돌면 재밌을 것 같은데. 아 그거는 약간 굉장히 이제 그 통상 시속이 얼마나 돼요? 이 블레이드 들어가네. 물론 그 바람에 따라 틀리지만. 아 예, 바람에 따라서 틀리지만 이 시속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예. 근데 이제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는 사람이 거기에 타서 움직일 수 있는 수준의 안 돼. 견딜 수 있는 수준의 시속은 아니다. 근처에 가까이 예. 가서 본 적 있는데요. 네. 무서워요. 빨라? 무섭습니다. 이제 빨리 돌아가? 굉장히 빨리 돌아갑니다. 빠르기도 네. 굉장히 빠르고요. 네. 아니 근데 난 저기 대관령 가서 보니까 거의 멈춰 있거나 하든 멀리서 보면 이렇게 그런데, 도는데 그 자체가 블레이드가 크니까 네. 그 녀석의 그 뭐라고 하나요? 그 접선의 네. 속도는 네. 미분 값은 굉장히 빨라요. 아, 예, 정확하십니다. 이 끝 끝에 달려 있는 사람 기준으로 보면요, 풍속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저는 놀이공원으로 쓰려면 끝에 붙지 말고 중간쯤 여기에 이렇게 돌면 아, 네. 네네 재밌는 아이디어시네요. 가격대를 좀 가격대를 원가 좀 뽑으려고 저희가 유튜브 방송 하다 보니까 네네네 어떻게 하면 이게 조금이라도 수익성을 좀 높여야 되나? 아니 근데 전망대 전망대는 사실 생각 많이 드는데 왜냐면 대관령 그 정상에 가면 있잖아요. 선자령이나 이런 데 가면 있는데 네네네 선자령 정상에서도 경치가 네. 좋은데 네. 거기서 그걸 엘리베이터 타고 쭉 올라가서 터바인 근처에서 딱 보면은 동해 쫙 보이고 네,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네. 터빈 높이도 뭐 거의 한 뭐 200m 이렇게 그러니까요. 되기 때문에요. 네.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억 만들어 놓고 전망대로 쓰면 생각 못했던 네. 부분인데 네. 앞에는 또 사계가 다 터 있는데다 하거든. 원래 바람개비 돌아가야 되니까 네네 그리고 내려올 때는 번지점프 45,000원 다이빙 하고 45,000원 네. 네. 그렇죠. 재밌어요. 너무 쉽게 넘어오시는데 동업하실래요? 아, 그렇죠. 네. 그렇구나. 근데 그래서 이제 해상 부유식 해상폭력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이다 네. 이런 거죠? 네. 네. 대신에 제가 약간 조금 추가적인 투자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은 점이 있다면 예. 뭐 해상폭력에 숨겨진 밸류체인 하나가 있습니다. 예. 아 뭐냐면 제가 아까 이제 뭐 하이라이트 해 드린 부분이지만 육상폭력이랑 해상폭력이랑 설치 비용을 비교를 해보면 해상폭력이 뭐 $4,500 킬로와트당 해상폭력이 뭐 $1,500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의 주요 범인이 그 전력 인프라 비용, 전력을 뭐 해저 케이블을 연결해서 가져오는 비용인데 이 비용을 결국에 없애야 됩니다. 해상폭력이 경제성을 네. 갖추려면. 근데 이걸 어떻게 없애냐면 수소거든요. 결국에 나중엔 어떤 사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냐면 해상폭력 단지에서 전력을 생산을 합니다. 예. 근데 옆에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수소를 예, 만들어. 예, 여기서 물을 뽑습니다. 근데 물을 뽑아서 이 물을 수전해를 시킵니다. 전력으로. 전기분해. 예, 전기분해 시켜서 수소를 만들어서 수소 운반선이 이거를 가지고 가는 형태의 에너지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건 뭐 해상 풍력이 돼야 되니까
하부 구조물 같은 해상 풍력에 특화된 밸류체인에 투자를 하는 것도 맞지만 해상 풍력이 되려면 수소가 돼야 된다. 따라서 해상 풍력에 투자하려면 수소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아이디어도 수전해 같은 거. 네네네. 유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잠깐 이제 좀 딴 길로 새서 수소 얘기를 좀 더 하자면 예. 저희가 가끔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게 뭐 사하라 사막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어떨까? 뭐 2%만 해도 뭐 전 네. 인류를 다 네, 네. 발전한다며. 그래서 이제 말씀해주신 부분처럼 사막에 2%만 태양광 패널로 덮어도 사실 전 세계 전력 수요가 다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사실 그 전력을 가져오는 비용. 왜냐하면 전력이라는 재화는 기본적으로 저장과 운송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전선 깔아야 되니까 말도 안 되는 네, 생각이다 네, 이거죠. 네. 그래서 해상 풍력 같이 뭐 바다에서 전력을 가져온다던가 아니면 뭐 사막에서 전력을 가져온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전력을 다른 매체로 바꾸어서 가져와야 될 필요성이 생기는 거고 그게 바로 수소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풍력 발전은 한번 설치해 놓으면 추가 비용은 잘 안 들잖아요. 네네네네, 그렇죠. 그러면 풍력 발전의 원가라고 하는 건 네. 그 풍력 발전소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에 따라서 네네. 극단적으로 한 5천년 가 그러면 단가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고 네네. 한번 지원하는데 2년이면 다 무너져. 그러면 굉장히 비싼 거라서 네네네네, 그렇죠. 그게 대략 수명을 어느 정도 예상한 건지 그리고 그걸 늘려서 원가를 떨어뜨릴 고민은 하기 좀 어려운 건지요? 일단은 그 풍력 터빈의 평균적인 수명은 20년 정도가 되고요. 하지만 말씀해 주셨듯이 뭐 기술적인 문제가 생겨서 뭔가 부서진다든지 하면 더 짧아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말씀해 주신 부분처럼 어떤 터빈 자체의 수명을 연장시키려는 노력보다는 기존의 터빈을 뭔가 재활용시켜서 이제 기존에 있던 풍력 설치 단지 안에서의 터빈을 재활용시켜서 좀 수명을 연장시키려는 그런 시도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뭐 이제 설치된 풍력 터빈을 다시 분해를 해서 각 공장으로 가져가서 수리 보수를 거친 다음에 다시 설치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개선해서 네, 리모델링 네, 하는 거네. 네, 그렇죠. 뭐 약간 내구성이 약해진 부분이 있으면 마모되었거나 아니면 약간 좀 부서진 점이 있으면 그런 거를 조금 보완을 해서 계속 리모델링 하면서 오래 쓰면 단가가 떨어지는 거니까. 네. 그런 비즈니스는 현재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풍력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초기 단계, 성장 단계에 있는 산업이고 뭐 아직 누적 설치량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 재활용을 하는 시장보다는 신규 설치 수요가 훨씬 더 크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해상 풍력이 앞으로 대세가 될 거다. 네. 대형화가 대세다. 네. 이건데 그 해상 풍력의 각 유닛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는데 네. 하부 구조물, 전력 네. 인프라. 네. 그다음에 EPC와 디벨로퍼. 네, 네. 그다음에 뭐 타원이 뭐 블레이드는 기본이고요. 네, 네, 네. 이렇게 나누죠? 네, 맞습니다. 어느 순서대로 유망할 것 같아요? 밸류 체인별 수익성을 저희가 봐야 될 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풍력 단지의 어떤 그 밸류 체인별 수익성을 비교를 하자면 다운스트림에서 업스트림으로 갈수록 수익성이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스트림이라고 하면은 어떤 풍력 발전 단지를 설계를 하고 뭐 시행 인가를 받아 가지고 초기 단계 예. 직접 개발을 하는 디벨로퍼들의 수익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그 이 디벨로퍼의 터빈 완성품을 공급을 하는 풍력 터빈 완성품 업체들을 네. 예, 이익률이 높고 그다음 뭐 블레이드라든지 타워라든지 베어링이라든지 기어박스 같은 부품 업체들의 이익률이 그다음이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거랑 똑같네요. 예, 그렇죠. 시행 설계에서 인허가따는 네. 데서 제일 많이 남고 그렇죠. 나머지 인테리어나 뭐 샤시는 그냥 시장 가격인 거고 네, 하부 구조물은요. 하부 구조물 같은 경우에도 사실 부품단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하부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신생 산업이고 플레이어가 많지 않은 산업이다 보니까 네. 다른 부품들보다는 조금 마진이 좋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는데 네, 굉장히 또 진입 장벽이 있다고 하고 글로벌적으로 플레이어가 많지 않아서 뭐
사실 국내 업체들이 좀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는 산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부구조물이 높이 올리는 거. 네네. 그리고 단점은 뭔데요? 해상풍력의 단점이요. 네. 해상풍력의 단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싸다라는 점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네. 설치 비용이 뭐 육상풍력 대비 3배 가까이 비싸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사실 이건 재생에너지 전반적인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예. 출력 변동이 굉장히 심합니다. 아. 예, 예, 예. 여기 왼쪽 그래프 봐주시면 그 원래는 전통적인 뭐 석탄이나 아니면 원자력 기반의 에너지 구조에서는 전력 수요가 상대적으로 평탄했거든요. 네. 그런데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높아지면 출력 변동이 전반적으로 심하기 때문에요. 태양광이든 뭐 상대적으로 완만하지만 뭐 해상풍력이든 출력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전체 전력망에 가하는 부하가 굉장히 심하다. 이런 점이 단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런 단점을 보완을 하려면 결국에 ESS나 수소와 같은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러나 저러나 ESS는 필요하겠네요. 아, 그럼요. ESS는 되는데. 언젠가는 이제 절실히 필요해질 밸류체인이라고 저는 근데 생각하고 그 ESS에 들어가는 게 배터리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그것도 우리 LG 화학이나 이런 데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가정용 ESS든 뭐 산업용 ESS든 그 밸류체인의 원가 비중을 따져보면 뭐 거의 60%는 배터리에서 나오고요. 이게 배터리 업체들이 생산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기타 밸류체인으로 뭐 PCS라든지 이게 직류 전기를 교류 전기로 바꿔주는 장치거든요. 예. 뭐 아니면 이제 배터리의 어떤 출력을 관리해주는 BMS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를 거기서 또 밸류체인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또 이제 전력기기 업체 저희가 뭐 국내에서는 LS 일렉트릭이라든지 뭐 효성중공업이라든지 아니면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생산하는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풍력 발전이 육상이든 해상이든 수명 다해서 그 쓰러지거나 없앤 거는 아직은 없죠. 네, 뭐 사실 그 2000년도 초반에 재생에너지 산업이 본격적으로 태동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랬으니까. 네, 그런데 뭐 풍력 터빈의 어떤 수명이 20년 정도 되니까 네. 이제 막 발생하는 수준이라고 그렇게 봐야겠죠. 그것만 갈면 되니까. 네, 네, 네. 그래서 해상 풍력은 아마 저 바닷가에 있는 거라서 네네. 훨씬 더 마모도 많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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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른바 수명이 짧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서, 네, 네. 그러나 이제 아직은 안 가본 거니까 도대체 네. 얼마나 될지는 모르니까 우리가 그쵸. 이제 단가 계산이 잘 안 될 텐데 그쵸. 네. 아, 생각보다 더 비쌀 수도 있겠다. 네, 바닷가에 네. 있는 거라서 수명이 짧으면 그만큼 단가가 확 올라가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뭐 특히 뭐 단가도 높고 또 자주 갈아줘야 될 수도 있고 그런 면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풍력 부품 업체 입장에서 그렇죠. 예, 해상 풍력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게 이제 발전업자 네. 입장에서는 코스트고, 그렇죠. 우리 네. 산업 입장에서는 밸류체인이고, 그렇죠. 네, 네, 네. 정확하십니다. 근데 그게 이제 노하우라는 거지. 그냥 일반 샤시보다 이제 좀 비싼 네. 이건 창호 쓰면 이제 서귀포에 집 지어도 오래 가거든. 그러니까 그쵸. 해상 풍력의 네. 터빈이나 네. 아니면 네. 타워나 이런 블레이드도 그게 기술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네. 육상 아마... 육상 그 타워 만드는 회사하고 해상 타워 만드는 회사 좀 다르잖아요. 업체가 네. 다른 케이스들이 있죠. 네, 업체가 다른 케이스들이 일부 있지만요. 사실 그 타위 상위 업체들은 전부 뭐 예, 육상이든 해상이든 다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차이가 나겠구나. 네, 가격이 뭐 10에서 20%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요. 네. 부가가치가 더 큰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처음에 설비 투자 돈 많이 해서 하고 오래오래 빼먹는 구조라서 네네네 저금리 최고 수혜주네요 여기가 아 네 예. 정확하신 게 처음에 이제 캐펙스 투자가 많이 들고 이 조달금리 가정에 따라서 프로젝트 수익률이 정말 편차가 예. 심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저금리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특히 풍력 시장이 활발해질 수 있는 이유가 그런 부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의 유망한 밸류체인은 뭐가 보여요? 어쨌든 뭐 풍력이 해상 풍력이 되려면 수소가 돼야 된다. 그러면 수소에는 어떤 업체에게 투자를 해야 되냐라고 예. 말씀을 주시면은 사실 수소는 또 업스트림 생산 그리고 미드스트림 저장과 운송 그리고 다운스트림 활용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예. 지금 당장 뭔가 이익을 볼 수 있는 건 다운스트림 그러니까 활용 쪽에서
특히 발전용 연료전지를 설치를 하는 업체들이 지금 수혜를 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왜냐하면 당장 이제 정부가 REC 가중치도 다른 발전원보다 높게 주고 있고, 예. 또 두 번째로는 2022년부터 HPS라고 해서 발전사들에게 너네 이 정도 퍼센티지만큼은 수소 연료전지를 통해서 예. 발전을 해 라는 새로운 제도를 설립하는 등 좀 정책적으로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발전용 연료전지가 좋을 거라고 보고 있는 이유는 우선 수소 밸류체인 중에서도 가장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REC 가중치를 다른 발전원, 풍력, 태양광 비교해서 많이 받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HPS라고 해서 정부에서 2022년부터 발전 사업자들에게 너네 이 정도 퍼센티지만큼은 수소 연료전지를 통해서 발전을 해 라는 새로운 어떤 규제를 만들게 됩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이런 정책적인 어떤 지원에 힘 입어서 수소 연료전지, 발전용 연료전지, 밸류체인이 다른 밸류체인에 비해서 더 강력한 이제 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중이고요. 뭐 장기적으로 바라보자면 수소를 수전해를 해서 생산을 하는 밸류체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수전해 이전에 LNG 개지를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밸류체인에 수혜가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종목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오늘 또 다른 거 혹시 못 하신 거 있으세요? 뭐 이제 풍력이랑 수소 관련해서 웬만한 건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서요. 네. 그 수소는 결국은 용도가 이제 정해져야 되는데 그래야 네. 계속 이제 선순환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2020 수소차뿐만 아니라 2022년부터는 네. 발전의 일정 비율을 네. 반드시 수소 발전으로 하라는 게 법이 네.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충분해요? 뭐 네. 네. 그걸로 충분해요? 네. 저는 앞으로 어떤 수소 수요를 봤을 때 수소 차용, 그러니까 수소 충전소용 수소보다 발전용 시장이 훨씬 커질 거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정부 계획상 2040년까지 500만 톤 이상의 수소 수요가 창출이 되는데 그 중에서 400만 톤 이상이 발전용에서 발생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네. 비싸도 꼭 그만큼은 수소 발전을 해라. 네, 비싼 건 당신들 사정이고 그게 네. 지금 이제 정책이라는 거죠. 네, 네, 네. 그 HPS 비율 자체가 정확히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퍼센티지만큼은 수소 연료전지를 통해서 발전을 해라라고 규정을 할 겁니다. 네, 메리츠증권의 문경원 연구원과 함께 오늘은 네. ESG 특집이죠. 네, ESG 특집 그 중에서도 윈드. 네. 살아가면서는 참 조심해야 되는 건데. 고수톱 칠 때는 필요한 거죠. 그러나 산업적으로 보면 매우 유망하고 네. 매우 필요한. 아니 고수톱 칠 때 풍 몰라? 알아요. 장 장. 네? 장. 아 장. 장. 비풍초. 풍단했다. 네. 뭐 네. 풍단인가? 뭐 있잖아. 네. 네. 오래돼갖고. 바람이 들면 안 되고 나도 안 되고 그러나 부는 건 환영이다. 네. 메리츠증권의 문경원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